서영원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의 마감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왔다 갔다 되면서 좀 혼조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지난 조정에서 선반영을 했고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7월 달 추가 0.75% 인상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차원에서 미국 증시는 강하게 상승을 했죠.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물론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그대로 좀 반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지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코스피 쪽이나 코스닥 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천억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미결제량을 체크를 해보면 미결제 증감률은 오늘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외국인들의 7천억의 매수가 전체적인 순매수가 아니라 그동안에 취해져 있던 매도 포지셔닝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 상승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급들이 좀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어쨌든 위험자산 시장인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수가 안정을 찾고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물가지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확인이 필요해야만 시장이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직접적으로 강한 V자 반등보다는 당분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되는 장세에서 중소형주들 순환매를 좀 노려가시는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시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당장 뭐 이 종목을 이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안암전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6월 8일에 마감 관심주로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때 강조했던 이슈가 오늘 좀 반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최근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오늘 그런 흐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과 전기차 사업에 대한 반도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시장 섹터로서의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이 가격에서 접근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좀 어려운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조정 시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니까 조금 조정이 나와서 2,500원대 이하권이 나온다라면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